앞 슬라이드에서는 어떤 퍼포먼스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퍼포먼스와 더불어 어떠한 피처들을 가지고 로파워에 대한 특징을 강조할 것인지에 대한 스펙인데요. 먼저 메가헤르츠당 소모되는 파워를 보시면은 95마이크로암페어가 소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95마이크로암페어라고 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430 같은 경우에 저희가 FM 디바이스가 있지만은 종전에 크래시 베이스의 MSP 430 제품 같은 경우에는 메가헤르츠당 동상 한 200마이크로암페어가 소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은 프레시 메모리의 제품이면서 32비트 MCU인데도 액티브 파워가 메가헤르츠당 95마이크로암페어가 소비되는 것처럼 파워 소비면에서 획득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RTC가 리얼타임 클락이 이네블되어 있으면서 슬림 모드에서 약 850나노암페어 정도의 파워를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LP 벤치 스코어로는 167.4, 즉 ULP 벤치에 대해서는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도 나올 텐데요. 즉 특정한 알고리즘 혹은 특정한 루틴을 수행을 하면서 이 MCU가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어떤 기준적인 스펙이 되는데 이 스코어에서 167.4라는 스코어를 저희가 획득을 했고 이 슬라이드에 대해서 타사 제품 혹은 저희 자사 제품과의 데이터를 비교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CU 오퍼레이팅 볼테이지로는 저희가 1.62V에서 3.7V까지 오퍼레이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LDO 혹은 DC-DC를 내장을 하고 있어서 이 LDO를 이네이블하냐 DC-DC를 이네이블하냐에 따라서 내부 코어에 이제 공급되는 전압이 어떠한 파워 레일을 통해서 공급을 저희가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DO를 이네이블하는 경우와 DC-DC를 이네이블하는 경우에는 각각 좀 다른 제품 파워의 스펙을 가지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DC-DC를 이네이블 하는 경우에는 좀 더 파워 소비를 중점 드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제가 DC-DC를 이네이블 하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해드리고요. LDO를 이네이블 하는 경우에는 좀 더 슬립에서 액티브 모드로 빠르게 웨이크업을 해서 어떤 이벤트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LDO를 이네이블해서 코어에 전원을 공급하는 그런 레퍼런스를 가이드를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14비트 ADC 즉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동상 MSP430은 10비트 혹은 12비트 16비트 24비트 ADC를 내장하고 있는데 430과 다르게 MSP430에는 14비트 ADC를 내장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14비트 ADC를 저희가 이용해서 ADC를 샘플링을 할 때 파워 소비는 약 375마이크로암페어가 소비가 돼서 매우 빠른 샘플링 레이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주 낮은 파워 컨텐츠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라이브러리의 효과는 파워 측면에서 살펴보시면 플래시에서 바로 해당 루틴을 리드해서 수행할 때보다는 약 35%의 파워 소비 측면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